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.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길을 쓰겠지. 어제였나? 나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한 게? 내 옆에서 죽고 싶다고 했지. 그거 설마 프로포즈였어? 내 소망이. 나 생각하면 기분 좋아? 같이 있으면 행복해? 생각하면 아프고 괴롭고, 같이 있으면 웃을 일도 없는 그런 여자랑, 그런 여자랑 평생 함께하는 거, 그거 지옥 아니야? 근데 가보려고, 그 지옥에. 뭐 때문에? 그게 내 운명인 것 같아서. 운명?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.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? 일본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야. 맞아.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였어. 그냥 기대. 내 어깨에. 내 어깨가 네가 기대기엔 빈약한 것 같아. 그래서 불안해? 지영표 씨, 왜 자꾸 과거에 연연해? 말했잖아, 난 흘러간 강물일 뿐이라고. 지나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.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, 흘러가게 놔둬. 그게 순리야. 역행하지 말라는 뜻이야. 뭘 두려워하는 거야? 나랑 불행해지는 거? 아니면 나랑 함께 행복해지는 거? 너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? 불행을 낙인처럼 찍고 살아야만 죽은 아이한테 속죄가 돼? 아이에겐 왜? 상처는 들여다봐야 하니까. 회피한다고 저절로 낫는 게 아니니까. 돗 닦은 사람처럼 초연하게 구는 거, 그거 손금지 아니야. 철든 것도 아니야. 내가 볼 땐 그냥 회피하고 있는 거야. 마주보기가 두려워서. 지나간 아픔도 다가올 미래도 내가 네 옆에 있겠다는 거, 그거 그냥 해본 소리 아니야. 내 손잡고 일어나, 송금주. 내가 지켜볼게. 아니, 내가 지켜줄게. 요즘 마려워? 응. 요감 갖다 줄까? 응. 왜, 누구야? 응. 엄마 딸 미자. 아, 미자가 어째 여기 와 있어. 근데 그 서방은? 우리 방에. 엄마 옆에서 같이 자고 싶어서 온 거야. 엄마 요감 갖다 줘? 응. 어좀 안 매라. 응. 아유. 불쌍한 거. 응? 누가 엄마? 누가 불쌍해? 누군 누구야? 미자 너제. 내가 왜 불쌍한데? 네가 유복녀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컸잖니. 엄마,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해?